색다른 시각, 또 다른 생각. D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매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다음은 주간 섹션 한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부산시 한의사협회에서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의원 부산센텀점 김한수 원장과 함께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암 가운데 사망률 2위 엄청난데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원장님?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영어로 HPV라고 하고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약자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자궁경부 이형성증과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자궁의 목에 해당하는 자궁경부의 비정상적인 세포 변화를 말하며 세포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구분이 됩니다. 네. 이는 네,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암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네, 이제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의 종류가 그런데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HPV는 150종류가 넘는 다양한 바이러스종이 있습니다. 아, 맞네요. 네. 네. 여기서 자궁경부 이형성증 또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요. 네. 생식기 사막인 곤지름과 같은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저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이처럼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예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자궁경부암의 약 70%가 고위험군인 16번과 18번 이 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원장님? 아, 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인유두종 네.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방법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위험군 바이러스로 인한 곤지름의 경우는 레이저 요법을 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이형성증에서도 레이저 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는 비정상적인 자궁경부 세포를 레이저로 태워서 정상 세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지만 비정상 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궁경부의 변형된 조직을 원추 모양으로 잘라내는 원추 절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레이저 요법 보다는 원추 절제술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더 확실한 방법처럼 들리는데 이 수술만 받으면은 그렇다면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원장님? 아니, 레이저 요법이나 원추 절제술 모두 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자궁경부의 면역력 약화로 발생하는 세포의 비정상적인 변형이기 때문에 네네. 그 외부적인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또한 논문에 따르면은 원추절제술 후에 1년 이내 재발률이 약 30%에 달하는 만큼 네. HPV 바이러스까지 소멸시키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재발률이 원추절제술을 받더라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원장님 그러면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진행된 경우에 반드시 일단은 원추절제술을 일단 받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그 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2단계 이상일 때 원추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형성증 진단을 받았다고 모두가 바로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형성증에서 자궁경부 암으로 진행될 때까지 약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바이러스의 활동성과 진행 속도가 현재 이형성증의 단계와 개인의 대사 상태, 면역력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초기 단계라고 무조건 안심하고 치료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난 정기검사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가도 네. 1년 만에 자궁경부 암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진행 단계에 따라서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수 있기에 특히 초기 단계인 분들은 무작정 수술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개인 면역에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진행이 돼서 암으로 번지는 경우도 뭐 좀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원장님. 네. 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받았다고 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수술을 하지는 마시고 진행 단계와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좀 고려해야 할 텐데
그러면은 이 원추 절제술이라는 게 이제 모든 분들에게 접합한 거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원추 절제술 후에 보통 출혈이나 염증 등의 일단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으며 자궁경부 무력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조산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술은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 임신 계획이 있으신 기혼 여성 또는 미혼 여성은 침윤성 암이 의심되거나 전변의 위험성이 높을 때만 원추 절제술을 시행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비수술적인 한방치료로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좀 치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한방치료를 하게 되면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많은 환자분들이 그 원추절제술을 받지 않고도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아, 현재 그렇군요. 네. 네, 비수술적 한방치료로 완치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뜸과 약침, 한약을 이용해서 자궁 내부와 골반강으로의 혈액순환량을 늘려주고 손상된 부위의 회복력을 강화시켜주며 변형된 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여 비정형 세포의 사멸에 도움될 수 있도록 약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자궁경부 주변의 면역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를 억제하고 활동성을 떨어뜨리며 나아가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HPV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는 어떤 그 경로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의학계에서는 밝혀진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네. 99% 정도는 네. 밀접한 성접촉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아,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100%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그런 부부 관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관계에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의심이 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한방치료, 수술을 하지 않고도, 완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의원 부산센텀점 김한수 원장과 함께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